네,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악기 피아노 사업을 맡고 있는 심일권 전무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와이 쇼룸에 아주 귀한 손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김송현 피아니스트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송현입니다. 김송현 피아니스트는 우연찮게 저희 가와이 쇼룸을 방문해 주셔서 제가 한번 어려운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피아노가 시에로 가와이 수제품인데요. 이걸로 한번 잠시 연주를 청하고자 합니다. 시에로 가와이 피아노로 연주하셨는데 피아노의 느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에로 가와이라는 피아노랑 아주 익숙하진 않는데 아까 잠시 연주를 하면서 만져본 피아노의 질감이 따뜻하고 둥그러가지고 제가 추구하는 소리와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주한 곡은 트로이메라이라는 작은 꿈이라는 부제를 가진 곡인데 이 피아노의 음색과 잘 어울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들었고요. 익숙하지 않다고 하셔서 제가 잠깐 시에로 가와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로 가와이는 이대 회장님의 이름을 따서 시에로 가와이를 만들었고요. 회장님의 이름을 걸고 만든 피아노이기 때문에 한땀 한땀 장인들이 정성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 미하일 페트노프 선생님께서 이 피아노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 세계 투어하실 때 연주하고 다니십니다. 페트노프 선생님께서는 제 롤모델이기도 하신데요. 얼마 전에 예술전당에서 콘서트를 해서 이 피아노를 가지고 연주하시는 걸 직접 봤었는데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어땠어요? 그때 평소에 예술전당에서는 스타인웨이를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그날 시게루 가와이를 연주했었는데 폭발적인 저음도 네. 있었고 고음부는 굉장히 명료하여서 홀의 울림과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너무 귀한 분이었는데 한국만 듣고 보내시기 너무 아깝습니다. 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